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횡성 한우세포 배양육 백지 1,700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 미래 부산 광안동의 해변가를 걷다. 새로 개업한 식당 앞에 이런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음식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생활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더욱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낮 시간에는 태양 때문에 논이며 밭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할 때가 있는데요. 논이며 밭에 나가시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직농장 버티컬팜이며 식물농장, 스마트팜을 떠올리나 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식량 시스템이 기온 때문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식문화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나를 위한 소비에서 가치 있는 소비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영업자들의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고 있는 화두 중 한 가지가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에서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일은 굉장한 유혹이 되거든요.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변화된 소비 성향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고급화되는 시장은 더욱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을 때보다 소황제 시장이 확장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개인 간의 개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맞춰 성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농사에서도 부모님 세대가 물러나며 자식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하지만 태양을 피하기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지금까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식물성이나 배양육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먹어볼 수도 있고 콩으로 만든 참치가 김밥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간장 소스를 만들며 마요네즈가 빠지면 섭섭하기 때문에 비건 마요네즈도 뿌리고 한껏 오일리 한 맛을 채식만으로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는 맛과 영양, 조리의 편리함까지 더해져 마음만 먹는다면 전통적인 식습관, 을 깨고 채식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콩 단백으로 고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지점에도 물음표가 붙었는데요. 더 많은 콩을 재배하기 위해 희생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동물세포 배양 방식으로 진화한 식품산업은 정말 지구 식량 부족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맛으로 보면 콩보다는 진짜에 가깝고 맛이 비슷하다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혹시 횡성 한우세포 배양육에 대한 상표권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즐거운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선점하고 싶은데 저는 수타소바가 전문이라 고기에는 숟가락을 얹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일지의 동물세포로 1kg의 배양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을 피한 도시의 식물농장은 수직으로 세워지고 채소를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일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포 배양육을 한우집에서 맛보는 경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